효소의 열풍을 타고 직접 효소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도 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열심히 씻고 있는 이것은? 이건 그냥 풀 아닌가요? 풀? 풀 같아 보이는데. 씻어서 이제 말려서 효소를 담는 거죠. 들에서 나는 싱싱한 풀도 영양 가득한 효소로 거듭날 수 있다는데 특히 쇠비름은 비타민 E와 오메가3까지 풍부하다. 오늘 효소 담그기 강의를 주도한 사람은 바로 김시안 씨. 잘 그 쇠비름하고 잘 설탕하고 버무려줘야지만 부패가 안 나오거든요. 벌써 수년째 사람들을 모아 집에서도 맛있는 효소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건강을 찾아 이곳에 온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효소를 담그기에 열중하는데 쇠비름은 물기를 제거하고 잘게 썰어 설탕과 함께 골고루 잘 버무린 다음에 햇빛에 소독된 유리병에 넣게 된다. 변비에 좋다는 게 저희 어머니가 변비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욕심내고 많이 담았어요. 각각의 사연을 담은 효소 항아리 완성! 자, 이제 최소 1년 동안 잘 발효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효소의 오랜 숙성 기간을 수년 동안 함께 걸어온 김시안 씨. 집 뒤뜰에는 효소 연구가답게 수십 개의 항아리들이 가득한데 항아리마다 각양각색의 효소들이 발효돼가고 있다. 이 모두 뒤뜰이나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자연 재료들이라는데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이게 이제 청양고추로 만든 효소예요. 4개월 가까이 돼가네요 지금요. 이게 발효 중에 있어요 이게. 아하, 아직 완성된 효소가 되려면 한참을 더 숙성해야 하는 청양고추 효소. 보통 이렇게 3년 이상을 발효시키는데 젊은 시절 마라톤 선수였던 김시안 씨, 왜 하필 효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한 21년 전인 것 같아요. 효소를 먹음으로써 이제 건강이 좋아지고 체력 유지를 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수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효소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운동에 지친 몸을 달래준 것이 바로 효소. 그때부터 시골로 돌아와 효소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효소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김시안 씨. 집안의 효소 항아리도 그의 사랑만큼 쌓여가고 있었다. 효소 연구가 아빠 덕분에 온 가족이 효소 사랑에 빠졌다. 이제는 아이들도 꼭 효소를 챙겨 먹는다고.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효소 주먹밥. 들에서 직접 채취한 산야초와 김치를 잘게 썰어 밥에 효소를 넣고 잘 버무려주는데 아까 제 향도 좋고 약간 달콤한 맛이 나니까 좀 그게 완화가 되잖아요 맛이. 약간 삼촌한 맛이. 엄마 효소 맛있겠다. 아이들에게 안성맞춤인 영양 가득한 효소 주먹밥. 자,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민지 먹을 거는 소금과 소금.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자연식. 맛있다. 맛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효소하고 같이 섞어서 먹는다는 게 굉장히 좋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실제 효소를 먹으면서부터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건성 피부였었어요. 화장품 바르는 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효소를 먹음으로써 몸이 이제 바뀌어졌죠. 체질이 바뀌어지면서 피부도 좋아지게 되고 아내의 건성 피부를 바뀌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아토피까지 완화시켜줬다는 효소. 아하, 그러고 보니 오미연 씨도 효소 덕분에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 보시는 대로 나 지금 어디 가면 피부 너무 좋다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맑고 좋으세요? 그 인사는 지금 너무 많이 받아요. 정말 효소가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걸까?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효소를 피부에 직접 발랐을 때 각질이 제거되는 정도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먼저 피부에 각질이 쌓여있는 정도를 확인하기로 했는데 인체에 무해한 형광물질로 확인한 후 현미경으로 확인해보니 각질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후 과일 중에 효소가 가장 많이 함유됐다는 키위를 사용해 실험해보기로 했다.
한쪽은 효소가 풍부한 생키위를, 다른 한쪽은 효소가 파괴된 가열한 키위를 각각 피부에 발라주었다. 그런 다음 팩을 잘 부착하고 30분 후 팩을 제거했는데, 자, 과연 피부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실험 결과 생키위를 바른 피부의 각질이 말끔히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학적인 그런 그 원리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피부의 노폐물들이 또 죽은 각질이 쉽게 제거